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권영혁입니다. 제가 기증한 자료는 독립운동가 이준곽 선생님이 사용하시던 책상입니다. 제가 1954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우집에 사시던 이준곽 선생님 부인께서 입학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기증한 자료를 보시고 이준곽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을 물려받을 때 이준곽 선생님의 부인께서 남편분이 이용하시던 책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책상에는 이준곽 선생님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일본 경찰들이 집을 수색하여 이준곽 선생님이 쓰던 책상에 열쇠 구멍을 파손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기증은 역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이준곽 선생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김희중 선생님의 맞손자 김태환입니다. 김희중 선생님은 조선독립단 격리부장을 지내면서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조직의 결성과 확대에 노력하신 죄로 3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셨습니다. 그 후 1년 반을 더 서대문형무소에 계시다가 원산형무소로 이송되어 총 7년의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수감되시기 전 뱃속에 있던 아드님이 7살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머니와 집안 어른들과 기차역으로 마중나간 아드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하는 말에 말없이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을 머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증 자료는 선생님의 관례식 때의 사진과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실 때의 사진, 그리고 감옥에서 아내에게 쓰신 편지와 그 밖에 지인에게 쓰신 편지, 감옥에서 재활용 이면지에 쓰신 한시 등입니다. 원래는 더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를 거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자료가 없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던 태극기는 그 아드님이 큰 수혜를 만나 피해를 입으면서 그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드님마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손자인 제가 유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보관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인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선생님의 유품을 우리 가족이 소유할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아내에게 쓰신 편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추앙합니다. 큰 이상을 추구한 독립운동가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아픔과 함께 사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증은 함께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는 한 가족에게 남겨진 유산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을 위해서 그 고난과 순국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을 꿈꾼 그분의 정신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김남훈입니다. 제가 기증한 자료는 대내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히는 자료와 또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및 해양주권에 관련된 약 1500 정도의 자료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엽서류 그리고 사진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나라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자료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외국의 경매시장까지 찾아서 그 자료들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아버님의 영향을 보면서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자료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독립기념관에서 이 제가 기증된 자료가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그 소중한 자료가 국민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강제로 한국 병탄을 실행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발행한 일한 병합기 기념엽서 또 경복궁을 헐어서 1929년에 개최한 조선박람회 선진의 엽서를 보면서 우리 민족 아픔의 역사를 기억해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없기를 범하지 않도록 후손들도 알아야 됩니다. 기증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증된 이 자료들이 독립기념관에 오신 국민들께서 살펴보시고 그 국가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유해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증은 나눔이라고 보겠습니다.